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미 소리가 좀 다르죠? 가을을 부르는 매미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무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무내력이 대세니까. 근데 이제 무내력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저런 낱말의 뜻을 모른다. 사흘이라고 했는데 사일이다. 이런 말, 그죠? 뭐, 가재라고 했는데, 가재라고 하는. 미리 한번 제목을 정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가재라고 하는데, 그걸 가재, 랍스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또이 시대에 맞는, AI 시대에 맞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무내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내력이란 이 말은 앞으로도 좀 오랫동안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내력도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다그 의미가 다릅니다.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우리 유아들의 어떤 무내력, 유아들에게 필요한 무내력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또 어린이들의 무내력,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다 다릅니다. 또 중학생이 되면 또 다르고, 고등학교 특히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무내력은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상당히 민감하고 또 짧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무내력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르죠. 어떻습니까? 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입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취업 준비생에게 요구되는 무내력은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르죠.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생존과 관계 있겠지만 정말로 생존하기 위한 생존은 꼭 필요한 그런 무내력 또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회사 입사한 다음에 또 필요한 무내력 만만치 않죠. 그 속에서 또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성취를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필요한 그런 무내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또 그런 어떤 역량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량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자기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업무와 관계 있는 그런 또 무내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직장 생활과 별개로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한 무내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과 다른 그런 또 책을 많이 읽습니다. 심지어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강의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예를 들면 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뭐 그런 책을 읽거나 또 그런 책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는 무내력이 또 요구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내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은 뭐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그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다양하게 또 해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어떤 뭐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오늘 제가 한 가지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런 무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꼭 나오는 게 바로 어휘, 단어, 낱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나라는 글자, 나라는 글자. 이 나라는 글자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나에 대한 무내력 말씀을 드렸는데, 무내력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어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뭐그 어휘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자 언어를 깨치기 이전의 나. 그래서 우리가 음성 언어는 부모님과의 소통 또는 내가 태어나서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옆에 사람이 없게 되면 언어 습득 자체를 못하게 되죠. 말도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소통, 가족 내에서의 소통, 자연스러운 어떤 언어 사용을 통해서 음성 언어로 하는 듣기 말하기 어떤 기능, 능력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게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의도적인 노력과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볼때더 중요한 것이 문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음성 언어 그 자체를 알고 있는 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수 있냐면은 우리 옛날에 글자를 배우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사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출세라든지 입신양명이라든지 뭐 집안의 어떤 그죠? 뭐 성과를 이뤄서 뭐 크게 되는 사람?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마도 그분들의 삶을 우리는 어떤 경우도 폄하하기는 힘들 거예요. 글자도 몰랐는데, 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그 나라는 글자,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나라는 글자를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소리 내서 읽고 그 의미도 아마 물어보면 다알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의미가 마치 지금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유아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전 직장 내에서 또는 직장을 마치거나 성인이 된그 뒤에 나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기 아마 다르게 해석이 될 거예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에 대한 이해 중에 한 가지 참 어려운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어휘력은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어휘, 그 어휘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사용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인식, 나의 의미 구성. 내가 만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똑같은 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르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제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한 확장성, 내가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한 의미, 그 개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 그대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태도로 인식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문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제시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만드는 그런 책들을 보면 주로 어휘력을 다루는 책들이 무척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아마 또 그런 어휘력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책 또는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뭐 그게 중요하냐?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책 속에 있는 단어와 낱말, 그 어휘들을 직접 찾아보고 또 추론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 모르면 사전 찾아보기도 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읽게 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무척 많을 겁니다. 그 역시도 타당한 거잖아요. 다 타당하죠, 여러분. 그죠? 어휘를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어휘가 어떻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낱말의 뜻을 알고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쓰여지는 것을 읽고 문제도 풀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의미로 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인들의 경우는 이제 전문직의 경우에는
전문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 사용되는 어휘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전문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해력은 다르죠, 또. 법을 다루는 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문해력의 수준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은 그 법에 대한 문해력이죠. 법 문해력. 법에 대한 문해력이 우리와는 다른 거죠.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 또는 의학적 용어에 대한, 의학 용어에 대한 어떤 그런 문해력은 또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해력은 그런 전문적인 문해력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보통의 어떤 그런 문해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지금 애벌레가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휘 학습을 강조하는 것 좋다. 특히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어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책 속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의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뜻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이, 제가 강력하게, 이거 쏘이면 많이 아프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읽어서 알게 되는 의미, 그 의미도 그 책을 덮어버리면 그 의미가 책과 함께 사라집니다. 책을 덮는 순간 날아오는 그 바람과 함께 그 어휘에 대한 단어에 대한 그 중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의 의미, 그 어떤 나에게 들어온 그 의미, 내가 만들어낸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진을 찾아보지 않았으면 또 내가 생각한 의미가 사실은 나만의 의미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죠, 내가 알게 된 그 어휘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야 했고요. 표현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문해력 신장을 위한 학습 활동, 학습지, 뭐 문제집, 다양한 활동을 한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학습한 그 말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말하기. 그게 필요한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쓰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최대한 쓰기 할 때 쓰는 거에 써야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랬을 때.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죄송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어휘력은 문해력의 기본이죠. 우리가 이전에 산업의 쌀을 철이라고 했죠. 철. 그죠? 우리가 포항제철, 그 당시에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화, 근대화 산업화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재료인 거죠. 그걸 쌀에 비유하면서 철이라고 했습니다. 철. 산업의 철, 산업의 쌀, 철이다. 그렇게 비유했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산업의 쌀. 뭐라 합니까? 반도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반도체란 말 많이 하는데, 문해력의 쌀은 어휘력인 거죠. 문해력의 쌀은 어휘력. 물론 그 뒤에 중요한 어떤 인식론적인 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어휘력이 기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중요하다. 뭐 문제집을 풀든, 물론 더 좋은 것은 다양한 책을 읽어서 그 다양한 책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휘의 의미를 나의 것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작업을 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작업이 어렵지만 어쨌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읽어서 다양한 경험 통해서 알게 되는 어휘에 대한 개념, 즉 지식, 또 내가 문제집을 풀어서 알게 되는 개념적 지식, 그 개념적 지식이 말 그대로 나의 문해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학습한, 배운, 알게 된 어휘들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로 자주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 어휘들을. 그리고 또 그 어휘들을, 그 낱말들을, 단어들을
글로 표현해야 된다는. 그래서 정말 진짜로 내가 쉽게 이 삶 속에서 학습 속에서 삶 속에서 쉽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말 그대로 문해력이 신장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이게 애벌레 때문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